이제 어머님이 이제 치매를 앓으신 시간이 좀 오래되셨잖아요. 네. 혹시 우리 누님을 이렇게 좀 잘 아직도 이렇게 좀 알아는 보시나요? 아, 전혀. 뭐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끔씩 저를 알아보고 영미 왔어? 뭐 이렇게 제 이름 얘기하면 영미 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거의 못 알아보세요. 최근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장모님 뵈러 갔는데 전혀 못 알아보신 거예요. 이제 뭐 저도 못 알아보신 거죠. 그래서 최근에 갔을 때는 정말 제가 정말 당혹스러웠어요. 아, 그때 이제 아내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고 저는 그 무는 아내의 모습 보니까 더 그렇죠.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. 네. 그런 시간을 잠깐 보내고 왔습니다. 안 울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갔거든요. 근데 그 모습 보면 안 울 수가 없어요. 그치. 엄마의 일생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, 저는. 엄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고 오. 정말 우리 엄마는 그 영민한 사람이고 굉장히 향상심도 강한 사람이에요. 뭔가 다 배우고 배우러 다니고 건강도 챙기고 음식도 잘하고 정말 깔끔하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너무 슬퍼서 못 가겠어요.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그 모습 보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저 솔직히